안녕하세요. 에이젠트 테크놀로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AI를 이용해서 정말 쉽게 3D 모델을 만들고 텍스처링 그리고 애니메이션까지 할 수 있는 메쉬 AI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메쉬 AI의 텍스트 투 3D 모델을 이용해서 AI 기반 3D 모델을 만들고 텍스처도 적용해 보고 캐릭터 리깅까지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쉬 AI를 이용해서 생성한 3D 모델을 FBX 파일 포맷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블렌더 소프트웨어로 불러와 보겠습니다. 먼저 구글에서 메쉬 AI를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구글 이메일 인증을 통해서 무료로 가입할 수 있고 기본 100포인트를 제공합니다. 먼저 왼쪽에 작업 공간에서 텍스트로 모델 생성을 선택해 줍니다. 왼쪽에 보면은 텍스트 생성 모델이라고 있고 그 아래에 프롬프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먼저 텍스트로 3D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때 최대한 자세하게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게 좋은데 챗GPT를 이용해서 원하는 3D 모델에 맞는 프롬프트를 작성해 달라고 하면은 조금 더 쉽게 3D 모델을 위한 프롬프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용하는 챗GPT는 무료 버전입니다. 이렇게 메쉬 AI를 이용해서 3D 캐릭터를 만들 거라고 해서 도와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몇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요. 사람, 일본 애니메이션 스타일, 티포즈 이런 식으로 원하는 스타일을 만들어줍니다. 다음과 같이 고퀄리티 영어 프롬프트가 생성됩니다. 영어로 작성하는 게 프롬프트 생성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하니 영어로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프롬프트를 만들었으면 복사를 해서 다시 메쉬 AI 사이트로 돌아와 줍니다. 프롬프트에 컨트롤 V를 해서 입력해 줍니다. 이때 지팡이는 없는 게 나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AI 모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설명이 나오는데 조금 더 안정적인 모델로 저는 메쉬 4를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선스는 두 개가 있는데요. 저는 공식적인을 선택하고 대칭 모드는 자동으로 한 다음에 캐릭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모델 생성할 때 C포인트가 소모됩니다. 생성하다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은 작업이 성공적으로 생성되었습니다 라고 나오면서 여기 오른쪽에서 진행 사항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3D 모델을 하나 만드는 데는 1분에서 2분 정도 걸립니다. 1, 2분 정도 걸리면 캐릭터가 완성되는데 4가지 버전으로 나옵니다. 이 중에 원하는 버전을 선택해 줍니다. 오른쪽에 돋보기 표시를 눌러서 크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은 여기 무료 제시도도 있습니다. 다시 돋보기 버튼을 누르면은 작게 볼 수 있습니다. 마우스 왼쪽 클릭하면은 생성 확인이라고 나옵니다. 폴리곤 수를 선택할 수 있고 맥스, 고정된, 적응형이 있습니다. 고정된으로 하면은 3000개, 1000개, 3만개, 10만개로 이렇게 폴리곤 수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위상이라고 해서 사각형 면, 삼각형 면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처 생성이라고 있는데 아니오를 선택하면은 포인트는 소모되지 않습니다. 텍스처 생성에 4를 선택하면은 처음 입력했었던 프롬프트를 기준으로 포인트 10개가 소모되면서 텍스처 적용된 3D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확인하다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처음 입력했었던 프롬프트를 바탕으로 메쉬 AI가 알아서 텍스처를 적용해서 3D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텍스처까지 적용된 3D 캐릭터가 완성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 리깅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여기 다운로드 버튼을 선택하고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크기 조정을 선택하면은 기본이 10m로 되어 있는데 너무 큰 것 같으니까 1.7m로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원이라고 해서 오리진 포인트가 바닥인지 아니면 센터인지 선택할 수 있는데 바닥으로 두고 파일 포맷은 FBX, OBJ, GLB, 블렌드가 있습니다.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사용하기 편하도록 FBX를 선택하고 다운로드를 눌러줍니다. FBX로 다운로드 받은 3D 모델을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리깅을 해도 되는데 이 메쉬 AI 사이트에서 바로 리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리깅을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캐릭터 유형을 고르라고 나오는데요. 이족 동물을 선택하고 계속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회전, 오프셋, 높이가 있는데 만약에 이 캐릭터가 좌우 대칭이 안 맞는 경우에는 회전값이나 오프셋값을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높이도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초기화 해주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화살표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 높이만 살짝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을 눌러주면은 마커를 배치시켜 줘야 됩니다. 턱, 어깨, 팔꿈치, 손목, 사타구니, 무릎, 발목의 마커를 설정해 줍니다. 기본으로 적절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턱을 선택해서 정확하게 턱 위치, 어깨, 팔꿈치,
손목, 사타구니, 무릎, 발목의 위치를 잡아줍니다. 이렇게 마커 위치를 설정했으면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메쉬 AI에서 방금 만들었던 3D 모델에 리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 애니메이션이 적용된 이 3D 캐릭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애니메이션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애니메이션 기본이 걷기로 되어 있는데 이 왼쪽에 다양한 애니메이션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애니메이션을 선택해서 추가하다를 하면은 그 애니메이션이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리깅된 캐릭터를 다운로드 받아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은 설정이 있습니다. 파일 포맷을 고를 수 있고 애니메이션이 적용됐는지 아니면 여기 조작된 캐릭터라고 해서 이거를 설정해 주면은 애니메이션 없이 리깅만 된 채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부와 함께 피부 없이가 있는데 스킨이 적용됐는지 스킨이 적용 안 됐는지, 그 다음에 초당 프레임도 고를 수 있는데 24, 25, 30, 60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저는 기본값인 30으로 둔 다음에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더를 실행한 다음에 파일에서 임포트에 가서 FBX 파일 포맷으로 방금 다운로드 받은 캐릭터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캐릭터를 불러오고 기본 큐브는 삭제해 줍니다. 오른쪽 비포트 쉐이딩을 머티리얼 프리뷰로 바꿔보고 렌더드로도 바꿔보겠습니다. 바닥면도 하나 추가해주고 스페이스를 눌러보면은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적용된 캐릭터를 볼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를 눌렀는데 캐릭터가 걷다가 멈추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캐릭터를 선택한 다음에 지금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이 32프레임까지만 있어서입니다. 그래프 에디터로 가서 이렇게 복제를 해주고 스페이스를 눌러보면은 조금 더 걷기를 오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메쉬 AI 사이트를 보면은 커뮤니티라고 해서 다른 유저가 만들어 놓은 3D 모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가 있는데 인기, 추천, 최신, 최고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다른 유저가 만들어 놓은 모델에 이렇게 마우스를 대면은 이미지로 모델을 생성했는지 아니면 텍스트로 모델을 생성했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최다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로 모델 생성을 했는데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하면은 어떤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이 3D 모델을 만들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직접 프롬프트를 작성해도 되는데 작성이 어려울 경우는 다른 유저가 만든 프롬프트를 참고하면은 쉽게 원하는 모델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쉬 AI는 외부 소프트웨어를 위한 브릿지 기능도 제공합니다. 여기 리소스에 가면은 블렌더, 고닷, 유니티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블렌더 플러그인을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블렌더에서 이 브릿지 기능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플러그인을 다운로드 버튼 눌러줍니다. 다운로드 받은 메쉬 AI 플러그인을 애드온으로 지금 설치해 줬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메쉬 브릿지가 있는데요. 런 브릿지를 실행해 줍니다. 브릿지 온이라고 나오는데 메쉬 AI 홈페이지에 가서 오른쪽에 설정에 가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설정에 보면은 DCC 브릿지가 있는데 여기 블렌더에서 온을 해줍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원하는 모델을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를 선택하면은 여기 파일 포맷도 있는데 왼쪽에 블렌더로 보내기가 있습니다. 블렌더로 보내기를 선택하면은 지금 이 선택한 모델을 바로 블렌더로 이렇게 브릿지 기능을 이용해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브릿지 기능을 이용해서 별도의 다운로드 과정 없이 메쉬 AI의 3D 모델을 블렌더로 불러와 봤습니다. 이제 AI를 이용해서 3D 모델을 만드는 게 정말 쉬워졌습니다. 일단은 누구나 무료로 사용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한번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블렌더와 3D AI 관련된 컨텐츠를 계속해서 업로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